지난 10차부터 갑자기 목적이 바뀝니다. 주한미군에는 미국 측의 목적이 바뀌는데 한 1조 내외가 되면 기존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습니다. 지금까지 이 10차에 걸쳐서 내려오는 내용 중에 과거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앞으로 1차가 끝이 아니고 뭐 12차가 될지 13차가 될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협상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합동실무단을 구성하는 데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이 부분은 기존의 방위분담금 협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협상 방식이나 총액이냐 소요 총적형이냐 또는 그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.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. 이렇게 보듯이 전문가가 없습니다. 준비단의 구성이 이 협상이 지난 30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협상을 준비하는 준비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있는 연도에만 협상단이 구성이 됩니다. 비전문가들이 모이는 거고 다음 차수 협상 시 또 새로운 협상이 구성이 됩니다. 연계가 안 됩니다. 지난번 협상팀과 올해 협상팀 1년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협상단에 있었던 분들이 단 한 분도 대표급에서는 실무급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무슨 전략을 만든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제가 보기엔 협상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어느 정도 뭐 지식이나 이런 걸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협상이 올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단을 한번 들려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협상 전문가를 꾸리고 협상단을 준비서부터 그다음에 이 준비단이 협상도 하고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게 제대로 개선된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단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